겨울에 나는 야영식과 자연산 전복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지. 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호불호가 굉장히 적은 패류 중에 하나죠. 바로 전복입니다. 이 전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특히 주부님들 시장에서 또는 마트에서 전복을 사 드실 때, 아, 이 정도만 알아도 남들한테 좀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닐까 싶고요. 전복 얘기하기 전에 오분자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주도 가면은 떡조개라고 부르는데요, 그쪽 방언으로는요. 이제 오분자개 뚝배기, 오분자기 뭐 솥밥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10중8 이거는 오분자기가 아니라 작은 전복이 들어갑니다. 양식 전복. 진짜 오분자기를 넣는 곳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개체수가 길어졌죠. 이 남획이 아무래도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봄 정도 돼야지 좀 채취가 될 거예요. 숨구멍이라고 있죠? 이 출수공이라고 하는데요. 뚫려 있는 것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어 있죠. 나머지가 몇 개 더 있는데 여기는 막혀 있고, 오분자기는 출수공이 한 8개, 9개 이렇게 많이 뚫려 있습니다. 오분자기가 지금 많이 길어졌지만 전복은 대량 양식의 혜택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사시사철 먹게 되었습니다. 전복을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마리가 들어가면 그건 5미짜리. 양식 전복으로서 가장 큰 거는 한 5-6미, 가끔 3-4미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시중에 보기 힘들고,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이 6미짜리입니다. 6마리가 1kg이 되는 거죠. 이거 제가 한 85,000원에 사왔거든요. 마트에 가면은 흔히 보이는 게 한 12에서 20미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심지어 40미짜리도 있습니다. 요만한데 익히면 또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그래서 전복은 숫자가 20미에서 30미, 40미 이렇게 커질수록 크기는 작아지겠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도 저렴해지겠지만 살 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전복의 수율은 클수록 왔다다. 심지어 자연산 전복은 한 2미짜리 제가 봤어요. 서귀포에서 두 마리에 1kg 얼마예요? 했더니 18만원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전복은 크면 클수록, 예, 물론 이제 횟감으로도 많이 쓰이고, 호텔이나 고급 식당 있잖아요. 예, 술찜으로 한 3시간씩 증기다가 찌나요. 요 전복 내장을 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어떤 것도 또 생크림을 넣기도 하고, 녹진한 그 소스를 같이 냅니다. 그런 전복찜이 전복의 그 순수한 맛을 느끼기 좋은 요리가 아닌가 싶죠. 가장 우리가 많이 먹는 게 한 10미에서 20미 사이인데 그런 것들은 주로 조리용이죠. 전복죽으로 많이 먹기 좋고, 전복장조림 이런 거, 버터구이도 하죠. 30미 이런 것들은 전복튀김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30미 이상 되는 것들은 해물, 라면에. 와, 전복이 6개나 들어갔네. 근데 익히고 나서 먹으려고 하면은 한 입에 그냥 쏙. 양식 전복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겨울에 좀 많이 오르거든요. 쇼핑몰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한 5에서 7미짜리죠. 얘가 이제 6미짜리인데 이게 한 9만원 내외 정도 하고, 8미 정도가 한 7만원 내외, 9에서 10미 이게 한 6만원 내외, 가장 많이 쓰는 14, 15미짜리가 4만원 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같은 경우는 관광지 횟집 같은 데서 회로 시켜 먹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0점을 맞춰야겠죠? 자연산 전복 이건 뭐 200g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오! 딱 1kg네? 자, 양식은요, 자, 한 마리에 128g, 거의 뭐 6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했더니 878 나오네요. 어? 그래서 요점 작은 거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아, 978. 아까 쟀을 때는 1kg가 딱 나왔는데 오면서 물이 좀 빠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육미가 살짝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딱 봐도 얘는 좀 빨간색이 강하고 이쪽은 좀 녹색 기운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산이 조금 더 광대한 범위를 다닙니다. 그래서 부착 생물들, 따개비, 이런 조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구 붙어 있죠. 반면에 양식은 깔끔합니다. 대체적으로 살을 뒤집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로 양식은 뭐 먹고 사냐면 다시마를 주로 먹고요. 겨울에 미역도 많이 먹거든요. 미역 다시마스러운 약간 이런 검은 띠들이 좀 보이죠. 근데 자연산은 사실 뭘 먹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깊은 수심에 사는 전복은 갈조류를 주로 또 섭취를 한다고 하고, 이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해조류들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지역마다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누렸네요. 약간 딱 봐도 얘가 조금 더 감칠맛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로 구분할 수 있을지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맛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전복은 제가 처음 손질해봅니다. 자, 여기 검은 거 보이죠? 이게 입이죠. 검은 거 6시 마냥, 10시, 11시, 12시에는 내장이 있다. 여기만 빼고 숟가락을 넣으면 됩니다. 이 가운데가 딱딱한 관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내는 게 핵심인데 완전히 밀착시켜갖고 긁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은요, 내장을 감싸는 내장막인데 날개살이죠. 숟가락으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나왔죠. 확실히 얘들이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먹다 보니까 수치가 원래는 이제 노란색인데 얘도 좀 색깔이 진하네요. 기본적으로 암컷은 완전히 더 진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고요. 조금 양식이 작아서 똑같은 공정한 비교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연산만큼 큰 양식 정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암수에 따른 식감 차이가 큰 것들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컷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오늘은 특별히 칼집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칼집을. 칼집을 내면은 간장이 잘 스며들어요. 식감도 조금 더 한결 낫고. 이쪽이 자연산인데 뭔가 좀 거칠어요. 약간 양식은 그나마 좀 매끈한 것 같고 이쪽이 겨울에 나는 양식과 자연산 전복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지. 어우 짜. 뭐 다시마 소금찜 맛이야. 얘는 덜 짜고 은은한 맛이네. 둘 다 비슷한데. 물린 짜. 또 다시 이거 식감은 비슷한데 짠맛으로 가려야겠구만. ABA입니다. ABA. 이게 짭짤한 거는 되게 감칠맛이 많이 느껴져. 이것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ABAA. 그리고 돌기 부분이 조금 오독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자연산 같거든요? ABAAB.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네요. 잠깐만. 뒤죽박죽이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A가 뭔지 B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A? 뭐? A? A, B, B, A. 왜 오빠 걸 외워야 돼? 난 내 거 외우기도 벅찬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불러놓고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까먹었어, 지금. A, 뭐? A, B. 이거 기권할래요. 처음에 먹었던 게 짰거든요? 간간한 짭짤한 맛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양식인 것 같고, 맛이 덜하고 은은한 거. 그게 자연산 같거든요? A가 양식, B가 자연산. 막 뒤섞여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원래는 A B B A A B 이렇게 줬어요. 아, 다 틀렸어 지금. A가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A가 자연산. 이거 다시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아. 이건 솔직히 이게 자연산이죠. 네. 자, 정리하자면 자연산 전복은요, 이 전복의 맛이 굉장히 진하고 감칠맛도 되게 잘 느껴져요. 그런데 양식 전복은 전복의 맛이 굉장히 진하고 감칠맛이 잘 느껴져요. 느낌으로 얘기하면 되죠.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딱히 뭐 특이한 상황은 없어요. 돌기 이런 게 조금 입에 조금 더 걸리긴 해요. 전복 맛이 진해요. 양식 색깔 보세요. 차이 없습니다. 근소한 차이가 있어요. 겉의 껍질은 둘 다 오독오독 딱딱하게 씹혀 들어가는데 양식은 중심부가 좀 물러요. 상대적으로 맛 차이가 이렇게 비교 시식을 해도 솔직히 틀리고 다 모르겠는데 이거 따로따로 먹어서 어떻게 알아? 아무 의미 없어. 영양 성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연산 전복이 약간 단백질 지방 함량이 약간 높다 그랬나? 유의미한 변화의 수치적 차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가 이렇다고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단편적인 경험이거든요. 이게 양식은 다 일률적으로 뽑아낸다고 하지만 자연산은 서식지, 수심, 먹잇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만 하시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따로따로 먹으면 구분할 수 있을까? 과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난다. 큰 거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면 자연산 전복을 사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양식 전복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양식 자연산 할 것 없이 봄이랑 가을 이렇게 한 차례씩 겪는데 양식은 다시마 미역 이거 주기적으로 계속 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년 내내 크게 맛의 변화가 없고 다만 이제 여름에 해수온이 좀 상승하면 식감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여름에 전복을 회로 쓰는 것보다는 겨울에 전복 회를 추천합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겨울에 살이 좀 단단하고요. 꼬덕거리고 그리고 겨울부터 봄 사이가 확실히 제철로 인식이 되고 있죠. 여름 보양식 때문에 이 전복을 많이 찾다지만 그때 이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양식장에서도 출하량이 많아져요.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반면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출하량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맛이나 영양학적으로서는 사계절 내내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회로 드실 때는 겨울이 적기다. 자, 전복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